그것은 제가 미국에 살 때 조그마한 십자가를 한두 개씩 가지다 보니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십자가의 다양한 모양이나 또 특히 그 나라와 또 지역의 문화의 다양함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안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재미와 즐거움이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시작한 것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상징의 하나가 또 신앙 고백의 하나가 십자가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배 신부님이 십자가를 전시한다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십자가도 하나 지고 가기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모았느냐고 그때 참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고 이 내가 수집이 사제의 본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했고 그때 참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흙으로 빚었는데 떠오르는 첫인상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 게스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인간이 겪는 그 비참한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폭력과 광기를 고발하는 듯한 그런 십자가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찰하고 또 느낌을 주는 그런 좋은 십자가라고 여깁니다. 이 십자가는 몽고의 옛 수도인 카라코룸에서 유적을 발굴하는 가운데 인부들이 흔히 하는 말로 뒤로 빼돌린 십자가입니다. 몽고는 그리스도교와 그렇게 역사적인 유대가 깊지 않지만 13세기에는 서방교회와 그리고 몽고와의 그런 어떤 만남과 교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이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몽고에 전해졌고 이것이 유물 발굴 중에 나왔던 걸로 추정이 되며 기회가 닿으면 이 십자가는 연대 측정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뒷면에는 아직도 그 땅에서 나온 발굴대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십자가이며 전통적인 가톨릭, 로만 가톨릭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세 번째입니다만은 이 십자가를 10년 만에 그 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이제 꺼내게 되는데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또 나누고 십자가의 신비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상설로 이렇게 전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십자가를 교구에 기증하고 또 교구에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박물관 안에서 많은 하느님 백성이 이 십자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다면 참 뜻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십자가를 각자 잘 지고 가는 것이 또 이 전시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수집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